벅찬 느낌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. 이건 참 이거는 별로 네. 말로 표현을 못해요. 네. 그런 순간 나는 뭔가가 밝고 꽉 찼기 때문에. 네.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잘 안 받으려요. 그냥 가서야 가서 여기서 복채 놓지 말고 네. 힘들 수가 들었으니까 가서 좋은 일만 기다려라 보내요 저는. 혹시 선생님도 네. 횡재라는 거를 횡재수라는 걸 경험해 본 적 없어요? 저는. 아직 한 번도 없어요. 죽으나 살아 그냥 네. 엎드려서 빌어가지고 네. 저기 실령님 주시는 거 먹고 살아요. 어 횡재는 아직 좋아요. 근데 이 신명줄에 있는 우리 같은 저기 제자분들은 사실 네. 횡재수가 없어요. 아 정말 네. 일반적으로 보셨을 때 네, 거짓말 없어요. 좀 보편적으로 보셨을 때 없다 횡재수라는 것 자체가. 왜냐면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횡재수 같은 게 혹시 들어오기 전에 조금 내 눈으로 보여지는 게 있을까? 아 슬슬 횡재수가 들어오겠구나. 손님들이 들어오셨을 때 네.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가 이렇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이렇게 확 들어오는 기운? 아. 어, 꽉 차는 그런 기운이 들어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. 아니 뭔 느낌인지 저도 알 것 같아요. 그냥 딱 뭔가가 아, 그분이 꽉 찬 느낌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. 이건 참 이거는 네. 별로 말로 표현을 못해요. 네. 그러면은 그분도 물론 답답하니까 오셨겠지. 네. 그 오셨는데 저는 보는 순간 나는 뭔가가 밝고 꽉 찼기 때문에 네.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저는 안 받으려요. 그냥 가서야 가서 여기서 복채 놓지 말고 네. 힘들 수가 들었으니까 가서 좋은 일만 기다려라 보내요 저는. 근데 그분도 단골이더라고요. 진짜 오시더라고요. 아 진짜 어떻게 우리 진짜 점수를 보실 때 저 그냥 간단간단하게 봐요. 그러니까 되게 솔직하게 보시나 봐요. 그냥 항상 좋은 소리 어떤 분은 좋은 소리 들으러 왔는데 그래요. 네. 병원에 안 아픈데 뭐 하러 가요 그래. 아프니까 가잖아. 여기도 뭔가가 좋은 얘기 들어온 게 아니야. 뭔가의 문제점을 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딱 거기다 문제점 해결해 주는 거지. 네. 뭐 내가 그 사람 좋다고 좋은 말만 할 수는 없잖아요. 그쵸? 일단 문제점 해결해 줘야 되는 거니까 저는. 팩트로다 그냥 폭격해 버리시네요. 그냥 왜 네가 왔는지 손님이 네. 뭐 때문에 왔는지 이제 그것만 해결하면 뭐 내년에 어떨까요? 후년에 어떨까요? 그래서 보세요. 지금 내 앞에 있는 발등에 불부터 네. 해결을 해야지. 그렇죠. 맞습니다.